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 다윗 왕이 계승의 결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치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책,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말쿠트, 뜻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상하로 나뉘었을까요? 70인역에서 처음으로 상하, 둘로 구분하여 사무엘 상하를 바실레온 알파, 베타, 열왕기상하를 바실레온 감마 델타로 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부터 솔로몬의 치세, 그리고 분열된 나라의 두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12장 9절에 오늘까지라는 표현으로 볼 때 저자가 바벨론 포로 전에 산 사람이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예레미야의 문체와 비슷하며 열왕기상 일부분이 예레미야서 52장과 비슷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 예전부터 이미 있던 문서들,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언급되는 솔로몬의 실록, 14장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14장 29절에 유다왕 역대지략 등을 자료로 삼아 옛 역사의 사건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늙어서 임종을 앞둔 다윗이 왕위 계승자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틈을 타 아도니아가 후계자로 자처하고 나섭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 군인을 준비한 것, 군대 장관과 제사장을 포섭한 것, 거사 장소를 정한 것들을 보면 압살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서 생존해 있는 자녀 가운데 첫째 아들로 보이는 아도니아는 누가 보더라도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가까운 자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윗 왕의 허락하에 적법한 위임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로 왕이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등과 모의하여 준비 끝에 스스로 왕이라 칭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솔로몬의 즉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 왕자의 난으로 끝납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란을 막는 것 같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다윗의 강한 의지같이 보이지만 48절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3절에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통치 시절 자신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벌하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명령합니다. 이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정리한 지혜로운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대로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를 시켜 요압과 시므이를 차례대로 제거합니다. 또한 왕위 찬탈을 시도하고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의 미모에 반했을 수도 있지만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으려던 고대 중동의 관습으로 보아 아도니아의 청혼은 드러내놓고 표현된 일종의 반역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3절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미 통치 초기 시절부터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봅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산당 예배를 방치한 것입니다. 외교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산당을 부수라는 민수기의 말씀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신명기의 말씀을 어긴 행동이며 하나님보다 애굽의 원조를 의지한 행동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천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린 큰 기쁨의 제사는 오늘날 천번의 횟수의 의미를 두고 드리는 일천번제 헌금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번의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타종교의 열심과 연결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다들 아시듯이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는 두 여인을 앞에 두고 아이를 둘로 가르라 하는 누구의 아이인가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지혜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을 영화로 만들면 많은 이야기가 담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반역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승서열 1위, 권력 있는 사람들의 협력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누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말씀에 어긋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악한 영 역시 사력을 다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니 말입니다.